근데 이번에는 스타 단축키 바꾸는 거 알려드릴 텐데요. 이제 스타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단축키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단축키에 들어가서 이제 SCV 같은 경우는 누르면 뭐 움직일 때 컨트롤 하는 거 A, S, M 이런 거 나오고, 그 다음에 벙커, 배슬 이런 게 나오는데, 벙커 같은 경우는 V로 바꿔주고, 배슬 같은 경우는 원래 I인데 G로, 벙커는 원래 U거든요. 그래서 V로 바꿔주고, 그 다음에 뭐 레이스 이제 피쿠항 같은 거할때 이제 P가 멀잖아요. 피를 Q로 바꿔주면 Q컨. 뮤타라고 똑같거든요. 그럼 레이스 할 때, 피를 할 때, Q로 컨을 할수 있어요. 엄청 약간 편리하겠죠. 그리고 이제 뭐, 탱크 시저 모드 같은 경우도 5가 좀 멀잖아요. 이거는 뭐 W. 시저 모드 할 때. 그리고 이거는 Q. 그럼 시저 모드 안 하는 건 Q. 그 다음에 시저 모드 할때 Q. W. 그럼 손이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손이 많이 가요. 이렇게 다 여기서 설정을 웬만하면은 할 수가 있고,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하는 게 파일런 멀잖아요. 피는 피가 좀 멀기 때문에 파일런 같은 경우는 뭐 D로 바꿔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파일럿 많이 바꿔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닛 뭐 다크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깝게 뭐 W 바꿔주고, 또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. 다 이렇게 누르면 라운드 사업도 여긴 뭐 이미 다 가까워가지고 형님들이 조금, 나는 이제 손이 안 간다 잘뭐 커세어 같은 경우도 온데 Q로 바꿔주면 돼요.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을, 처음엔 이게 적응이 좀안될 텐데 적응을 좀만 하면은 이게 더 이제 편해지죠. 게임 하다 보면은. 그리고 뭐 질러 드라곤 컨트롤 뭐다 거의 A 아니면 H로 해서 뭐 이거는 뭐 바꿀 게 많이 없죠. 떠고 들어가서 떠고는 뮤탈을 좀 주의하거든요. 뮤탈을 보통 Q를 이 피콘 같은 경우를 P를 Q로 바꿉니다. 큐로 바꿔야 좀 뮤탈이 공격할 때 이제 피컨 할때좀 멀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스컬지 뽑을 때 실수로 스컬지 뽑을 때 실수로 S를 두번 눌러서 스컬지를 뽑는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, 형님들 중에. 그래서 이거를 뭐 A로 바꿔주면 실수할 확률이 아무래도 적고, 오버로드 같은 건좀 멀기 때문에 이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뭐 뽑을 때 W. 그다음에 이게 저장을 하면은 다 바뀐 거예요. 단축키는 지금 형님들이 게임을 적용하시면. 아까 되게 레이스 바꿨죠. 레이스가 컨트롤이 피커니 Q로 되어 있죠. 지금 Q 시저 모드로 QW 다 바뀌어요. 파일런도 D로 되어 있고, 풀오브도
P가 좀 뽑기 불편하잖아요. 한번 D로 하면 아까 전에 D 누르고 D 누르면 또 편하고. 보통 이거 제가 많이 바꾸고 누르는 것들을 많이 바꾸거든요. 라바에서 스컬지 실수 많이 하니까 루타를 뽑아야 되는데 S를 두 번 눌러 스컬지를 뽑는 경우가 많아서 스컬지 좀 많이 바꾸고.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루타를 다른 컨트롤을 키워. 요것들을 많이 바꿔야 오버로드도 5가 머니까 W 다 바뀌어 있거든요.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좀 나는 이제 손이 느려가지고 단축키가 너무 멀다 한 형님들이 요거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형님들 일단 혹시라도 형님들 중에 단축키 바꾸는 방법을 모르셨던 형님들은 이렇게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